빨래는 이렇게 어? 탁탁 털어가지고 널어야지 제맛이라니까. 와미샤! 해펀치! 해펀치! 도망가기! 도망가기! 아이 그만해! 그만해! 아 얘들아 그만 놀고 엄마 지금 빨래 놀고 있잖아. 엄마 좀 도와줘. 아이 저희 지금 바쁜데요. 와미샤! 네 맞아 맞아 바빠지 바빠! 아이 바쁘긴 뭘 바꿔! 어? 지금 놀고 있으면서 아이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빨래 바구니 하나만 더 가져와. 대사 못해! 왜 빨리 들어 여기 있잖아. 아이 거참 네가 들어야지. 하늘 같은 오빠가 들어야겠어? 난 연약하잖아. 아이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. 이 회삼아! 와! 회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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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? 뭔 소리야?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? 어? 어? 회삼! 어? 회삼! 회삼! 어? 앵무새다! 뭐야? 회삼! 앵무새! 앵무새! 회삼! 어, 엄마한테 말하자! 엄마! 오! 엄마! 엄마! 응? 왜 그래? 집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! 이상한 거? 응. 집에 치킨이 들어왔다니까! 무슨 소리야?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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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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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어? 아니 이거 앵무새 아니야? 어 어디 갔어? 어 앵무새잖아! 앵무새! 우리 아줌마 돼지 소리 내잖아. 뭐라고? 돼지 소리는 꿀꿀이거든. 돼지 돼지 돼지. 일단은 이 앵무새 집안으로 데려가자. 안 내려가면은 색이 화려해가지고 야생동물들이 해칠지도 몰라. 에이, 사실은 생활비 아끼려고 오늘 밤 저녁 반찬으로 쓰실 생각이신 거죠? 안 그래! 어? 반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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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되고 싶나 보다. 반찬! 반찬! 오늘 저녁은 저녁 반찬은 치킨! 치킨! 반찬! 반찬! 됐어. 일단은 순순히 집으로 먼저 들어와서 다행이야. 아이 이제 얼른 구석으로 모이자고 얘들아. 반찬 반찬 치킨 반찬. 우와 난리 법석 떠는 거 봐. 비둘기지 엄청 화려하게도 생겼네. 반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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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. 말을 엄청 잘하네. 아 그리고 바보 오빠야. 아까 앵무새라고 했잖아. 아 그러면은 되게 똑똑한 앵무새인가 보네. 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네. 예 똑똑한 앵무새야. 엄마는 구두쇠 해봐. 엄마는 구두쇠. 엄마는 구두쇠. 엄마는 구두쇠. 오 따라하잖아. 그럼 이것도 해봐. 엄마는 잔소리쟁이 아줌마야. 엄마는 잔소리쟁이 아줌마. 김이야!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구석으로 몰기나 해! 아 왔다 왔다. 아 이리 와. 우리가 밥 줄게. 밥 밥. 그래 그래. 나는 반들반들 유기농살. 오늘 저녁은 한우 스테이크로 안심 스테이크. 이게 무슨 소리지? 몰라 몰라. 일단 몰아 몰아. 됐다. 좋았어. 그나저나 진짜 이쁘다. 엄마, 우리 이새 키우면 안 돼? 안 돼. 아니, 분명히 이 앵무새는 주인이 있는 새일 거야. 오늘 저녁은 닭새우, 캐비어, 트리플, 푸아그라. 아까부터 이 녀석
비싼 음식만 물포대는 것 같은데. 아가씨, 오늘도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. 아가씨? 이 새의 주인은 분명 큰 저택에서 살고 집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비싼 음식을 먹는 아가씨일 거야. 엄마, 당장 이 앵무새의 주인을 찾아봐요. 분명 앵무새로 키우던 사람은 부자일 거예요. 그러자 분명히 주인도 앵무새를 잃어버려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. 그리고 선물로 비싼 음식을 줄지도 몰라. 이 사람들은 미쳤어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으차. 마지막 하나야. 하나만 더 붙이자 여기다가. 저 주인이 못 보면 어떡해. 근데 진짜 이런다고 주인이 찾으러 올까? 그럼 찾으러 오겠지. 어쨌든 동네 방네 이렇게 전단지를 다 붙였으니까 이제 앵무새를 위해서 앵무새 세 장을 좀 사줄까? 안 그래도 요 앞에 새로 생긴 애완용품 가게가 있다던데. 짠돌이 엄마가 세 장을 사준다고요? 엄마가 이상해. 정말 이상해.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상해. 조용히 해. 헐! 가자! 얘들아 들어와. 여기구나. 어서 오세요. 손님. 오, 강아지다. 네. 강아지다. 왜 타조도 있어? 왜 타조가 있지? 타조. 우와. 타조 울음소리 처음 들어본다. 내가 타조랑 대화해볼래. 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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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, 무슨 짓을 한 거야? 맞아.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타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사러 왔잖아. 어디 보자. 세장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. 세장이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죠? 작은 건 3만 원이고 큰 건 15만 원입니다. 3만 원짜리 세상으로 살까? 엄마, 어차피 그 앵무새 틀림없이 부잣집에서 키우는 새일 테고 주인을 찾아주면 비싼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례금도 두둑히 받을 수 있을걸. 그냥 15만 원짜리 새 좀 사자. 그래, 비싼 세상 사서 새를 넣어두면 주인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틀림없이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사줄 거야. 그래?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면은 이 15만원짜리 세 장을 주세요. 갈까? 가자. 가자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손님들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오늘도 세 장을 하나 팔았구만. 아이씨, 생각해보니까 열받네. 아이씨. 아니 이게 말이 돼? 조심하세요 손님.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앵무새가 얌전히 잘 있네. 자, 여기 세 장을 이렇게 두고. 자, 너를 위해서 비싼 세 장을 사왔어. 응? 자, 열어줄 테니까 들어가. 그래, 모처럼 짠순이 구두쇠 엄마가 비싼 돈 쓰셨다고. 나와 얼른 여기로 들어가. 구두쇠 짠순이
선생님! 선생님! 구두쇠야! 바보 이모새에게 햇빛자는 줄 알아! 치킨으로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먹기 전에 얼른 들어가! 뭐야 집에 누가 왔나 본데? 그러게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밖에 전단지 보고 왔는데 저희 삐삐를 보호 중이신 것 같아서요. 아 네. 아 보디 카드까지 있어. 에이, 여기 있어요. 저희가 완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있었답니다. 맞아요. 아이 저희가 비싼 세상까지 사면서 보호하고 있었거든요.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. 저희 삐삐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감사해요. 야 삐삐야 일로와. 미안해 바보 앵무새.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? 치킨으로 만들어서 오늘 저녁으로 먹기 전에 얼른 들어가. 정말 죄송합니다. 아유 사리는 괜찮아요. 아줌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아유 진짜 별꼴이야. 삐삐야 가자. 가자. 엄마 우리 사례금이랑 비싼 음식은? 몰라 행세 때문에 다 망했어. 망했어. 망했어.